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7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자. 우리가 뭘 알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대학에서 또 뭐 좋은 뭐 로스쿨이나 비즈니스스쿨이나 MBA나 뭐 메디컬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미래가 보장된다는 게 누군 다 알아요. 알지만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요나단은 보면은 정말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걸 가지고 또 못된 사람들은 딴소리들을 하게 되죠. 우리 이종만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매주 한두 번 모여가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고려파예요. 이 고려파가 얼마나 이 보수적이냐 하면은 이 이종만 목사님 사모님이 통합 출신이거든요. 통합 출신 처녀랑 결혼한다고 이종만 목사님 아버님이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 사탄의 집단과 결혼한다고, 집단의 처녀와 결혼한다고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종만, 우린 다 알지만 방송 듣는 사람이 이종만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야 하시겠지.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이종만 목사님은 둘의 마을 김진홍 목사님 손이 동서예요. 근데 이 고려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이야기 더 하죠. 우리 이상찬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상찬 박사님 이렇게 집에 오라 그래서 가거나 이렇게 식사 같이 하고 이러면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본인이 총신 다닐 때, 이 남산에 있을 때요. 사당동 지금 있는데 아니고 남산에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6.25 전후로 해서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 그 학교 마치고 내려오면은 거기에 팥죽 파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팥죽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거기에 돈 내고 팥죽 한 그릇 사서 기도를 한대요. 기도하면은 팥죽 파는 할머니가 교회 다니나 이래 묻는데요. 그 교회 다닌다고 요 위에 신학 총신 다닌다고 그러면 돈 땡져주고 팥죽 사탄의 집단 애들이 있는 팥죽 안 팔아 하고 그래. 그분이 고신 출신, 저 고려파 출신이라는 거야. 고려파가 그렇게 참 골수분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상찬 박사님은 한국인으로는 헬라어의, 성경 헬라어의 최고 권위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상찬 박사가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이상찬 박사님은 한국합동에 그렇게 유명하셨던 이영수 목사님이랑 종신 동기예요. 동기인데 그렇게 어려웠을 시대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참 오늘 다시 살아나야 될, 현대에 그런 신앙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참 한국 교회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뭐 이영훈 목사님도 한마디 했더만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예배 드리려고 해도 텅텅 비었다네. 지금 와서 한탄하면 늦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꼬린 지점에 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달리기 잘하고 그렇다고 지금 출발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주시겠지만은 keep going 그 길을 계속 간다면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 우리 이 고려파가 현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살았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선조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 소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정말 선조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심각한 결과가 도래할 줄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욕할까 봐 제가 또 못하고. 제가 왜 처음에 이종만 목사님 이야기를 꺼냈나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종만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에 이 통일교 계통의 그 회사에 취직해서 다녔는데 부장으로 있을 때에 부사장실에 들어가니까 혼자 있더래요. 혼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종만 목사님 좀 짓궂거든요. 부사장님 가요. 왜 그러더래요. 정말로 성경의 문선명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허참 성경에 이렇게 또렷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종만 목사님이 정말로 보이세요? 이렇게 또렷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못 봐. 요즘 또 한학자는 또 하나님 어머니잖아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요. 잘못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이 없으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를 가지고 개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지 소견에 좋은 대로 사사기에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보면 한문의 인도 속담이죠. 군맹상평이라고 맹인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배를 이래 만져보고 야 이거 담벼락 같다 벽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리 만져보고는 기둥 같다 그러고 귀 만져보고는 키 같다 그러고 코 만져보고는 야 굵은 구렁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면적으로 보면은 요나단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모세도 그렇게 볼 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볼 수 있고 성경에 오류가 있느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느니 비평신학자들은 그렇잖아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요것 빼고 담으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애가 형이 동생인데 떡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야 내일 그거 반달 만들어줄게 그러고 딱 먹고 또 그러면 이거 온달 만들어줄게 딱 먹고 늦게는 꿀떡했다잖아요. 다 먹어버렸다잖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 은혜가 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저는 눈이 가려서 맹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가는 곳은 뻔합니다.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신기한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야, 저 성경 읽어놓고 왜 저런 헛소리하지?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야, 저 성경 저 본문 읽어놓고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또 모르죠. 뭐 저 설교 듣고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절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절대로 믿고 있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헛소리는 안 하죠. 예화는 들고 사람들 이야기는 해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령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조명이 없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뭐 다 읽고 다 알 것 같으면은 뭐 학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잖아요.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사야서 있는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야, 저 목사님 무슨 설교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겨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면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무슨 소리를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 뭐 공부들을 많이 하고 말재주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사 빰치도록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이고 속고 웃기고 울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울면 은혜 받고 미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은혜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울고 울어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울고 웃는 것은 코미디에 불과한 거예요. 코미디에. 그 코미디를 듣고 사람이 변화되거나 새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나단마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은 아마 다윗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 요나단은 보면은 오실 메시아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실천에 옮겨 살아가면서 옮겨서 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계명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요나단만큼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도 이제 손자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요. 손자가 무슨 짓을 해도 밉지가 않잖아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손자는 저 겁 안 내요. 혼난다 그래도
혼내봐. 이런 식이에요. 겁안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눈이 손자라는 눈이 딱 가려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잘못을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도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사울 말이 맞거든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왕권도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시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한 발 더 나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참 미움받는 소리를 하셨죠. 율법은 뭐 귀에는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대운대는 대운대, 발에는 발, 갚아줘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주라. 그러니까 이 유대사회에서는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신 바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참 요나단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우리나라 속담 한문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호부의 견자.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참 엄청난 사람인데 아들은 강아지 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요나단은 아니에요. 호부의 용자. 참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용 같은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특징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라도 적은 사랑하고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충신은 미워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면은 거역하지 않고 내가 불리하든 나에게 손해가 오든 왕권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전체 흐름은 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횡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자들의 강령이고 제가 설교하는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횡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뤄놓은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을 말처럼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권도 아들의 왕권도 보장받지 못하지만은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옮겨 살아가는 모범적인 요나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 살아갈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국 교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미국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미국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도 연락 와요. 친구도 연락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들이 왜 금식하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고요. 이번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훼손되지 않고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모든 기독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파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겨 살아가며 다윗을 생명처럼 살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이익이나 어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필라가 변하고 미국이 변하고 한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